이제 글로벌 다국가 캠페인으로 이제 격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분량해서 이제 새로운 영상을 찍어왔고요. 정말 5년 동안이나 이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아미분들, 많은 분들께 이제 위안과 공감과 사랑을 주는 방식을 더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제 Love Myself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린 날 아직도 멈추질 않아. 캠페인 따라야겠다. 지민이도 막 말하고 기대 한번 해봐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사실. 해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끝낼 수 있을까? 네, 꽤나 요즘 연기 연습을 하고 있어. 지금 목을 목소리 이렇게 낮춰서 맞아. 연예인 캠페인 이름을 걸고. 자, 레디. 네, 액션. 4월 총재님과 이기철 사무총장님께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 사실 직접 뵙고 최근 소식을 진행하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캠페인이 우리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는 것이라서 스스로 먼저 캠페인 메시지를 따라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따라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전 앞으로 우리의 두 번째 일단 바로 갈게요. 아, 코가 꽉 막혔어요. 그치? 형 왜 막 그러고 먹었어 소리가. 코가 꽉 막혔어요 지금. 네, 오늘 Love Myself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이 멘트를 정리하면서 저도 다시 느낀 건데 다시 한번 더 저를 더 사랑해야겠다고 느끼고 또 주변에 우리 멤버들 팬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들어와. 한 명씩 하자. 아이고, 성공 안 돼. 다 사서 나. 어렵잖아. 못한다. 이거 너무 쉽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검은색 아닌가? 굉장히 재밌다. 아, 그게 편하지. 아니, 뭐 아무튼 난 시끄럽진 않았던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끝. 이거 잘못됐어. 이거 끝 맞아, 근데 원래. 왜? 아, 이거 한 번 더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아, 그래? 다시. 야, 근데 진짜 실제간에 남녀 여서의 모두의 오락이었구나. 근데 요즘 사람들 솔직히 그지 모르지. 이건 맞지. 이거만 빼면 돼. 레디 액션. 네, 다들 Love Myself 하실 때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주변 많은 분들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다시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이에요. 할 수 있어. 긴장하는 거야. 긴장하지 마.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자는 메시지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저는 러브 마이셀프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주변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컷! 아, 고맙습니다. 끝! 마지막 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러브 마이셀프를 정말 몸소 느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사람들이 엄청난 힘을 뿜어내는 것 같았어요. Love Myself를 Love Myself라는 말을 Love Myself라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Love Myself에 대해서 분수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이때까지 정말 2-3년이라는 시간을 럼마셀프 캠페인과 함께 하면서 지금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방콕 콘서트에서 저의 선창으로 시작해서 팬 여러분들이 럼마셀프 외쳐주는 그런 추억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그때가 아직까지 생각이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공연을 못하는 환경 속에서 그때가 계속 뭔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계속해서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Love Myself에 대한 그런 캠페인이 뭔가 제 마음속에 인식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뭔가 인식이 다시 됐으면 좋겠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좋은 소통과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믿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테이크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 자신에게도 이건 아니지. 함께라는 말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웃을 수 있도록 멤버 여러분들과 캠페인을 시작했고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인 동시에 제가 스스로에게도 꾸준히 전하는 말이었고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액션! 캠페인 촬영을 했는데 되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캠페인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나가면서 우리 아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저희 스스로한테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참 이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쁘게 너도 나도 다 뭔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저희 BTS도 이 자리에 최대한 오랫동안 있으면서 여러분들께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행복하고 좀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Love Myself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면서 조금 이제 납작해져 버린 감이 있는데 뭔가 하나의 지향점으로 그걸 삼아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저도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점점 찾아갈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다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다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또 저희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뜻깊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말을 했었는데 억지로 웃거나 혹은 좀 울상을 짓고 있거나 한 것보다 뭔가 진심으로 우러나서 웃는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런 웃는 모습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날들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뭔가 나를 놓지 마시고 항상 나를 잘 챙기면서 이끌어 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서로서로 행복한 걸 많이 나눌 수 있는 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발 통해서 어쨌든 캠페인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왔다고 하니까 더 많은 분들이 캠페인에 공감하셔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계로 퍼져나오는 런마셀프 캠페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 저도 형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러브 셀프 하고 있으세요? 아, 러브 셀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너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퀴즈를 또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슈가 형이 또 없어서 아쉽지만 마음만으로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슈가 형도 집에서 러브 셀프 하고 있어요. 요즘 제일 열심히 추구하고 있을 거예요, 러브 셀프. 러브에서 맨날 스타트하면서 네.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희도 러브마스터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행복한 날들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자, 누가 한번 서성해주세요. 러브 셀프하고 우리 러브마스터 하시죠. 아, 그럼 제가 해야지. 아, 네. 자, 제가 러브 셀프 선창하겠습니다. 러브마스터 해주십니다. 자, 갑니다. 러브 셀프! 러브!